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카이에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귀감이 될 만한 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로 반열에 오른 작년 7월 K-21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 현장에서 촬영한 미공개 영상을 푼 겁니다. 이날 KF-21 시제 1호기는 혹시나 하는 우려가 무색하게 완벽하게 성공적인 비행을 마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연구개발을 위해 만든 시제기 모두를 최초 비행에 성공시키는 등 최근엔 6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감동적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성공적인 개발 속도만큼이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잇따른 약속 위반입니다. 인니는 현재 연체 중인 8천억 원대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통보해주기로 했지만 방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니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지난달 26일 언론에 분담금 지불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한국 정부와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지 이목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장난에 그치고 말았는데 방산업계에서는 인니 측에서 KF-21 이슈를 담당하는 키맨이 프라보워 국방장관이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과 정적인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프라보워는 무기 도입에 관해 독주로 일관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를 중심으로 KF-21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 출신인 조코이 대통령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드디어 조코이 대통령이 KF-21 분담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줄줄이 인니 매체에서 KF-21을 놓치면 크게 후회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개발 성공에 인니가 마냥 웃지 못하고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니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향후 KF-21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이 아예 인니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인니 언론에서는 KF-21을 놓치게 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람에보다 약한 나팔을 선택한 걸 후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미 군사 매체를 인용해 나팔과 KF-21을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니는 공군 전력 공백 메꾸기를 핑계삼아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한국에 줄 돈으로 프랑스제 전투기를 구입했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라팔과 KF-21을 같이 운용하겠다는 인니 정부의 꿈은 허황된 일이라며 라팔 도입으로 인해 향후 운용 유지비 급증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F-35A보다 먼저 FOC를 획득하는 건 물론 양산 단계도 먼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KF-21의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만약 인니가 돈을 잃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라팔과 KF-21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선택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KF-21 양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인니 정부가 남은 분담금을 하루빨리 입금해 KF-21 사업에 올라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조차 KF-21이 라팔보다 더 나은 선택임을 대놓고 말했는데요. 매체는 KF-21이 프랑스 라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할 수 있다며 라팔의 엔진 추력은 KF-21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보다 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스텔스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만큼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그런데 KF-21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인 동시에 이런 역사적인 일을 만들었기에 더욱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KF-21은 라팔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월등한 성능을 제공한다며 이런 최신 전투기를 원하는 구매자들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니가 KF-21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매체 아시아타임즈도 KF-21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니가 KF-21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KF-21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파트너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도 빚은 갚아야 한다, KF-21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는 게 인니의 이익이다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라팔을 선택한 인니 정부를 향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한국과 인니 관계가 KF-21 분담금 문제로 인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인니는 KF-21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인니가 KF-21 사업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며
한국의 파트너가 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니가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남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KF21에 계속 참여하는 게 인니에게 가장 큰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카이가 KF21 미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인니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2023 방위산업 부품 장비대전 및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KF21을 중심으로 무인기들이 결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모형으로 선보인 건데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KF21을 중심으로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가 편대를 이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카이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항공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전장 개념과 KF21의 비전이 제시되면서 KF21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될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드디어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 국방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KF21 분담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니 매체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인니 현지에서 열린 도로개통식에 참석해 스리물란이 인드라와 티제무 장관에게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 물을 것이라며 인니는 여전히 한국 파트너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코이 대통령은 전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라보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KF21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당시 논의된 건 국방산업발전과 협력 문제뿐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KF-X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나중에 재무부 장관에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재차 말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KF21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코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KF21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인니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KF21 문제를 들여다보고 챙기겠다는 뜻으로 분담금 지불을 회피했던 그동안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조코이 대통령의 정적인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KF21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재무부와 조율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자 이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의중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만큼 약속을 지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인니가 KF21과 관련해 크게 착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니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할 때 남은 KF21 분담금 지불을 마무리하면 KF21을 받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니의 경우 한국이 계속해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한국은 인니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나올지 칼을 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KF21 보람에는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는 전투기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기회를 인니에게 줬지만 최후 통첩과 다름없는 이번 상황에서 인니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4에 등극했습니다. 외신이 선정한 2023년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10 안에 KF21 보라매가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각에선 KF21에 대해 항공 우주기술 수준을 무시한 무리한 개발 일정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KF21은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이 선정하는 세계를 주름잡는 전투기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며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켰습니다. 에어로타임은 KF21은 스텔스 기능, ASA 레이더 시스템과 더불어 F-35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통합했다며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도 KF-21은 정교한 레이더, 복잡한 무기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면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어로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10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 J-22 KF-21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J-20은 F-22, 수호-27과 경쟁하도록 설계됐는데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능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번 결과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이 자랑한 스펙 그대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자랑하던 J-20이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의 KF-21에 안 되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KF-21을 만든 한국 방산기술력이 넘사벽일 수밖에 없는 즉
중국 전투기보다 나은 이유들은 나열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령 KF-21을 만든 카이가 보라매를 설명할 때 4.5세대 전투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5세대에 더 가까운 전투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KF-21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억제시킨 설계와 F-35에 사용된 일부 기술들이 적용되는 등 실제로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F-35 이외에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항공기가 없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KF-21이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최신식 성능을 탑재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이곳저곳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KF-21은 4세대항 공기보다 뛰어난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레이더 저피탐으로 향상된 생존성을 가졌습니다. KF-21은 애초에 설계됐을 때 F-22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전형적인 스텔스 항공기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KF-21 역시 스텔스기로 개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체로 지금도 뛰어난 저피탐성을 자랑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KF-21에 대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 무장을 달도록 돼 있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와 같이 무장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KF-21 내부의 공간이 비워진 상태로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렇듯 내부 무장창과 보다 개선된 성능의 센서를 탑재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생할 KF-21의 파생형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항공기의 생명은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한데 중국의 경우 러시아 엔진을 베껴 이를 중국산 전투기에 장착했는데 성능이 좋지 않은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는지 중국도 엔진과 관련해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량 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데 F-35 데이터를 해킹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스텔스기 J-20 또한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한국은 차근차근 진행하며 중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산 F414이지만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국산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30%대가량 국산 부품을 넣어 엔진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KF-21을 생산하게 될 즈음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에 탑재될 엔진을 생산하는 등 국산화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보라매의 심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조차 KF-21을 보고 이건 기적과 같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서 F-35를 구매하면서 카이에 파견된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KF-21 시제기 1호기의 최초 비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개발할지 몰랐다며 엄청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성공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전투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은 건 물론 벌써부터 KF-21에 대해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지는 등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KF-21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현대적인 전투기인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최신 전투기인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로 KF-21은 미국산 전투기처럼 100%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갖추지 못하지만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것,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 등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 사례를 볼 때 K2, K9, FA-50 등 다른 무기체계들과 함께 상대국의 패키지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산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KF-21의 수출이 더욱더 잘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KF-21의 비행 성공으로 간접적으로 FA-50의 기술력도 검증받은 셈이라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자 중국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과 중국산 전투기 J-20의 개발 속도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며
한국이 전투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 KF-21 시제기 1에서 6호기의 첫 비행이 무려 1년도 안 걸렸지만 중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 방산기술력으로 모두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배아팠던 중국은 KF-21 시제기 1에서 6호기의 성공적인 비행 모습을 공개하며 일본 군보다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많은 걸 감추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KF-21의 개발 속도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J-20 시제기 첫 비행을 마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정작 구체적인 성능과 스펙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겨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개발한 탓에 J-20의 약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1990년대 도입한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에 AL-31F 엔진을 베껴 WS-10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는데 덩치가 크고 무거운 J-20을 개발하면서 최근 WS-15라는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터빈 과열,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WS-15 엔진을 탑재한 J-20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J-20에 자국산 A4 레이더를 장착시켰지만 대공표적의 레이더 대역폭이 아닌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는 스텔스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의 놀라운 전투기 개발 속도를 인정할 수 없기에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F-35를 갖고 있지만 요격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성능 제한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중국 도발 시 우리는 KF-21로 중국 전투기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KF-21이 F-35보다 기동력과 가속력이 좋은데다 25와트급 질화갈륨 소자를 기반으로 한 A4 레이더를 사용하는 등 J-20보다 탐지 범위가 2.5배나 더 높습니다. 실제로 J-20은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하면서 탐지 범위가 10와트가 한계라 KF-21은 J-20보다 먼저 저 멀리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KF-21 미사일 한 방이면 J-20 전투기 요격은 쉬운 일인데 중국의 비아냥과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한국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 속도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주변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이 있지만 사실 이는 뻥 스펙과 다름없어 전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 KF-21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나토판 지소미아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에 가입하면서 나토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해 나토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ITPP를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나토가 채택한 ITPP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 11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담은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나토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나 이번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아태 지역들이 나토 국가들과 중국 위협에 함께 맞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결속에 맞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했는데 이런 의견에 아태 지역 정상들도 동의하며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개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나토가 최근 아태 지역 현안에 계속 개입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으로의 나토 동지는 유엔 헌장 아래 허용된 집단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나토의 움직임은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얼마 전 러시아와 함께 동해에서 해 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결속을 과시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반 나토 훈련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을 향한 훈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동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부쩍 전보다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보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만큼 역대급 속도로 무기를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조차 2025년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클 미니언 전 공군수송사령관은 2025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휘서신을 보냈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 대만 전쟁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무기 생산 속도만 보면 전시 상황이라 할 정도로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미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J-20 스텔스기와 함께 동시에 4.5세대 전투기도 대량으로 찍어내며 군비 증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4.5세대로 분류되고 있는 J-10C, J-11B, J-16 전투기들을 매년 평균 100대 이상씩 생산하는데 구형 모델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공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하이 장난조선소 등 다수의 조선소에서 군함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찍어내며 해군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2000년대 중국 해군의 팽창 속도는 역사상 네 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이 역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더 이상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을 연평균 120대 생산하면서 사실상 전시급 생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루프렌 연구원은 중국 J-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항공기에는 고유의 기체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총 200여대의 J-20이 생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J-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에서 8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일 전투기 기종을 연간 60에서 80대 생산하는 건 엄청난 군비 증강인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J-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엔 500대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스텔스기 생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J-20의 시험 비행 장면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공개된 정보가 군사 기밀 유출 수준이지만 이상하게 중국 당국에서 손 놓고 보고만 있어 중국에서 일부러 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내용은 외신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미 군사 매체 더워존은 J-22 신형 엔진 WS-15를 탑재하고 날아올랐다며 중국이 미 F-22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엔진 WS-15를 장착한 J-20의 초도 비행 성공 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J-20 설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공개된 이미지 화질이 나빠 이것만 보고 J-20에 탑재된 엔진이 WS-15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미국의 군사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은 치명적인 약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J-20을 순수 중국산이라고 공개하면서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뒤로는 러시아산 엔진인 AL-32를 탑재하는 눈속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중국이 J-20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근거로 중국이 J-20 엔진을 자체 개발했다면 스텔스 노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WS-15 엔진 출력은 180에서 200kN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WS-10 기반 개량 엔진을 J-20에 탑재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신형 엔진인 WS-15의 성능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산 전투기 엔진은 수명 부족, 고고도 엔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로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이 WS-15의 엔진을 섣불리 양산하면 안 된다고 경고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J-20을 5세대 전투기로 봐야 하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야심차게 J-20 시험 비행을 공개하며 자랑하고 나섰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반응을 보면 대폭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J-20의 뻥 스펙을 가뿐히 밟아버릴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공개돼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카이가 보라매 전투기 KF-21의 내부 무장창을 공개한 건데, 스텔스 성능을 넣어 5세대 전투기급으로 개발하는 블록3 개발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최근 카이는 입찰 공고를 통해 KF-21 축소 모형제 작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KF-21의 내부 무장으로 미티어 2발, 제이담 한 발이 탑재되는데 자석으로 이를 탈부착시킨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돌출물을 적용하고 내부 무장창을 개폐하는 문도 자석 방식으로 제작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이가 내부 무장창이 적용된 KF-21 모형 제작에 돌입하면서 KF-21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로 탄생시키겠다는 원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올해 가을에 열리는 아덱스 전시회를 통해 KF-21의 내부 무장창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KF-21은 외형은 F-21을 닮은 스텔스 형상이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 스텔스 능력은 없어 절반의 스텔스기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완전히 뒤엎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스텔스 공기읍 입구 형상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들은 대부분 S자형 공기읍 입구 형상을 갖추는 등 스텔스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공기읍 입구 기술까지 도입할 계획이 공개되는 등 스텔스 성능을 위한 선결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전투기를 비롯해 무기를 찍어내고 있지만 그중 제대로 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걸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완벽한 스텔스기로 거듭난 5세대 전투기를 중국보다 먼저 보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